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안녕하세요, 찍사홍입니다. 저는 지금 시흥시 백옷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. 역시 구독자님이 콕 찍어 다녀오라고 했던 곳이죠. 어쨌거나 지금부터 이 마을 답사를 시작해 볼 건데요, 지금 소개하는 이 마을이 여러분이 그렇게 찾던 바로 그 마을일 수 있으니까요, 영상 유심히 시청 바랍니다.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.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. 고작 시흥이 큰일 날 소리 마세요. 천지가 개벽했습니다. 빼곡한 공장들, 외국인 불법 체류자 등등 어둡고 칙칙하기만 했던 이곳이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요. 오늘 돌아볼 곳 바로 여기입니다. 슬쩍 봐도 뭔가 차곡차곡 짜임새 있는 모습이죠.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, 먼저 마을 주변 차로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. 이 길 넓은 것 좀 보세요. 아주 시원시원하죠.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상업지역, 오른쪽이 전원마을인데요, 이 넓은 길 덕분에 양쪽이 완벽히 분리된 모습, 지난번 광명 밤일마을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상업지역 얼핏 봐도 규모가 꽤 크죠. 웬만한 인프라는 다 여기 있을 듯 한데요, 이야 벌써 보세요, 초등학교, 중학교 다 붙어있네요. 그럼에도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, 여기서 한 블럭만 건너가면 다 해결됩니다. 그건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. 저 위에 길 이름 보셨나요? 크, 멋지다, 서울대학로. 이 백옷 마을, 아니 백옷 신도시 전체의 코어 인프라 하면 바로 요 앞 서울대 시흥 캠퍼스죠.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길 양쪽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좌회전, 여기서 또 한 번 좌회전, 짠! 여기서부터가 전원마을인데요, 반듯반듯 참 예쁘죠?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. 오다 보니까 도로망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서울까지 거리 대체 얼마나 걸릴까? 또 지하철, 버스도 괜찮을까? 초중고가 한 방에 다 몰려있는 건 확인! 여기에 서울대까지! 와 대박! 근데 이 캠퍼스 정확히 어디 있지? 아파트로 빼곡한 신도시, 종합병원하고 대형마트야 기본으로 있겠지. 어디에 뭐가 있는 걸까? 근데 서울대 말고 다른 호재는 없나? 뭔가 확실히 더 좋아질 것만 같은데 달라지는 주변 환경 어떤 게 있을까?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 파악되셨을 겁니다.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함께 걸어보면서 확인해 보시죠. 본격적인 도보 여행 시작해 보시죠. 이 마을의 핵심 가치 바로 교통입니다. 강남과의 접근성, 아니죠, 무려 세계와의 접근성.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40분 안쪽으로 닿고요, 인천항까지도 비슷한 거리. 이 징글맞은 코로나만 끝나보세요. 대한민국과 함께 이 시흥도 펄펄 날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다고 강남 접근성이 안 좋냐? Nope. 이것 좀 보세요. 제3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광명을 지나 강남 순환로에 얹으면 대략 1시간 안에 골인! 하지만 신도시 서울대 프리미엄에 비해 대중교통이 좀 아쉽습니다. 여기서 서울 가는 버스는 마을 앞에 딱 한 대, 3500번. 그나마 신림동 서울대 입구역까지만 갑니다. 지하철, 뭐랄까 좀 웃픕니다. 백옷 마을 위치는 여기, 수인선 다루월역은 여기. 이렇게만 보면 참 가깝죠? 근데 이게 안 됩니다. 왜냐? 바로 이곳, 시흥 지하철 차량 기지에 턱하니 막혀 있기 때문이죠. 그래도 나는 굳이 가겠다 하시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빙빙 돌아 오이도역으로 갔다가 올라와야 합니다. 아니면 버스 한번 갈아타고 마찬가지로 빙빙 돌아 그 전역인 월곤역까지 가야 하고요. 만일 저라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냥 자전거 한 대 사서 이렇게 가겠습니다. 약 15분 정도 걸리네요.
이제 교육여건 좀 볼까요? 뭐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. 아까 지나가면서 보신 대로 초중고가 나라락 다 붙어 있으니까요. 이름도 똑같은 백옷초, 백옷중, 백옷고 그냥 다 걸어 다녀도 충분한 거리. 참 신기하죠? 암만 신도시 전원마을이라 해도 이렇게 학교 세 개가 나란히 예쁘게 붙어 있다니. 게다가 공부만 잘해보세요. 이 동네에서 바로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. 여기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코앞이니까요. 보시는 김에 양쪽으로 넓게 뻗은 이 부지 크기도 확인해보시죠. 워낙 잘생긴 인프라, 다른 건 안 보고 딱 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. 먼저 대형마트. 아까 서울대 가시는 쪽으로 롯데마트가 이렇게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. 아니면 편하게 집 앞 프리미엄 아울렛 가셔도 되고요. 다음은 종합병원. 국내 최고의 서울대병원이 아까 보신 서울대 캠퍼스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. 지금 열었냐고요? 아니요, 2026년 개원 예정. 불편해도 그때까진 조금 기다려야겠죠. 아쉬운 대로 여기서 15분 거리에 시화병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. 고작 시흥이 라떼는 말이야 좀 그만하시고요. 이렇게 믿기 힘들 만큼 달라진 시흥, 앞으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납득하시겠습니까? 가장 먼저 월판선, 월곶 판교선이 곧 착공합니다. 월곶역 바로 아래, 여기가 백곶마을이니까요. 이거 하나로 그동안 부족했던 대중교통 편의성 확실히 몇 계단 올라설 듯. 또 같은 해에 백곶대교라는 것도 생깁니다. 바로 옆 동네죠. 송도 신도시를 그동안 빙 돌아가야만 했었는데요. 이렇게 직접 한 방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상황. 자연이 생활권, 인프라가 송도 신도시와 공유되겠죠. 쉽게 말해 이 동네 아이들 집 앞 서울대 못 가도 돼요. 다리 건너 연세대, 인천대 가면 됩니다.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아, 저라면 어땠을까요?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